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고은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39로 한 해 전보다 2.3% 상승했습니다.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13%가량 상승한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까지 오른 영향입니다. 서비스도 지난해보다 1.3%가량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는 4.9% 하락했습니다. 집세는 한 해 전보다 1.2%가량 올랐는데 상승폭은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월세 상승률은 각각 1.6%, 0.7%를 나타냈습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분 연납 납세 담보를 목적으로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주식 4,202만 149주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삼성물산 17.49%, 삼성SDS 9.2% 역시 공탁했습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텐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다른 상속인들도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이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총 1조 7,171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가의 상속세는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족들은 전체 세금을 지난달 말부터 6회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됐죠. 거래 재개 첫날 공매도 거래 규모는 1조 1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은 1조 931억 원으로 2019년 일평균 4,207억 원보다 약 2.6배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거래 대금이 87%를 차지했습니다. 거래 대금을 지난해 3월 10거래일과 비교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배로 늘어났고 기관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 종목은 710억 원이 거래된 셀트리온이었으며 LG 디스플레이, 신풍, 신풍제약, 시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보다 23%가량 증가한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5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301억 원으로 34.93%, 순이익은 183억 원으로 67.45% 증가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출시한 신작 게임인 엘리온의 서비스 안정화, 라이브 게임들의 견조한 매출을 바탕으로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부분 모두 고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자회사와 신사업 매출로 구성된 기타 매출 역시 스크린 골프와 골프 용품 매출 증가로 비수기 시즌에도 77%가량 증가한 1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2분기부터 야심작 오딘 발할라 라이징을 필두로 국내외 게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